어? 누가 더? 일로 와, 마중 나가자. 일로 와. 중요한 손님이 오는 날이 에요. 누구세요? 나! 안녕하세요. 가자! 안녕하세요. 누구야? 똥피리! 누구야? 들어줘. 세상에, 어떡해! 엄마 선생님! 준밤아! 제가 똥별이 진짜 팬인데 제가 돌잔치 때 갔을 때 똥별이가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잠깐 봐서 똥별이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민규 언니랑 같이 이렇게 찾아오게 됐어요. 약간 하관이 남이랑 선이가 좀 닮았어요. 그래서 그쵸, 약간 우리. 똥별이가 엄마인 줄 알고 잘할 것 같아, 언니가. 아니, 언니는 더 잘하지. 아, 됐어. 우린 다 준비가 돼 있어. 누나 어쨌든 왔으니까 내가 커피 하나 타드릴게. 아, 덥죠? 진짜? 그러니까. 누나 더우면은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너 덥니? 아, 저만 더. 너 더우면 조금 올려도 돼. 아니, 아기가 감기 걸릴까 봐. 아, 또. 그래, 우린 괜찮아. 오케이. 준범아 어디 갔지? 준범이 어디 갔어? 준범이 어디 갔지? 준범아! 준범이 어디 갔지? 준범이 찾으러 가야 되는데. 누나 에너지 안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진짜. 안 그러면 엄청 힘들어요, 진짜. 우리 에너지 엄청 좋아. 그래요, 누나 쟤는 잘한 애는 지금 막 세포 분열 다 끝나가지고. 우리 운동인이야. 아, 맞네, 또. 아, 저는 또 이제 또 한 번 나온 경험 있지 않습니까? 단우이 언니를 제가 또 엄청 제가 이쁨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은 순수하고 따뜻한 걸 좋아하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13개월 때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동물 이런 거거든요. 어, 네. 맞지.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다양한 또 개인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로 제가 뽐내보면 똥별이가 너무너무 좋아할 걸 상상하니까 너무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전반전이야. 전반전이야? 준범아! 준범아 난 들어갈 수가 없어. 네가 오면 안 되겠니? 어? 준범이 왔다. 어? 준범이 문 닫는다. 문 닫았어? 영어 끝났나 봐. 문 닫았어. 준범아! 준범아! 준범이 어디 갔지? 아니 진짜 누나 자꾸 부담 주는 건 아닌데 연애해야지 누나도. 맞아, 근데 진짜 민경 언니 어느 부분이 웃겼어? 너 연애해야지 웃었지 방금 준범이. 아니 준범이 너? 준범이 너 아빠한테 올 거구나? 또 갈 거야? 연애해야지 해서 웃은 거 같은데? 그래서 내가 오늘 준범이 보러 온 것도 있지만 너를? 되게 기분 나쁘네. 잠깐만 누나 오해. 아니 계속 원숭이하고 막 오해세요. 이런 거 할 때 안 웃다가 오해세요. 지금 연애 얘기 들어오는데 두 분 다 웃었어.